엘젤로비전 아라방송과 전남 CBS 남도일보가 오늘 오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3사가 추진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와 기호 3번 민생당 기도서 후보, 기호 10번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참여했으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는 사전 협의 후 불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 기준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춘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 저녁 7시 40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